미량 아리랑과 놀 사람 열로 오이소 미량 씨. 미량 아리랑과 놀 사람 열로 오이소. 예,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미량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각종 체험도 한번 해보고 미량 아리랑도 배워보고 여러분들 직접 미량 아리랑도 한번 불러보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계시지만 미량 아리랑을 이렇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동안 오늘 연락을 찾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는 만큼 예, 소중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혜, 그 다음에 이주영 사장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여러분들께 영광에 오셨으니까, 예, 우리 기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이 영남문은 예, 보물계 147호이고 예, 3대 누가 되죠? 그죠? 이게 밀양의 영남문 진주 초성문 그 다음에 한마디 어딘지 아시나요? 평양이 우리국 예,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누각에 예, 들어가는 게 밀양 영남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도 영남문에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3대 누각이고 그 다음에 예, 보물제 147호이고 그래도 영남문은 어떻게 장변이 되었고 어떻게 장변 누각에 있어가지고 당시 설명을 드리고 민랑 아리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민랑 아리 이게 영남문은 원래는 신라경도 왕 때 예, 영남파라는 작은 절터였습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서 1365년 고려 공민왕 14년 때 예, 김주가 장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불로 불이 나서 타고 소실이 타고 재건을 하나 부족하면서 1844년 조선 근종 10년 때 예, 이인재 부사가 재건을 하는 이 건물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844년도에 지었던 그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면으로 보면 한칸 두칸 세칸 네칸 다섯 칸이고 측면 네 칸으로 건물 기둥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안에 보면은 우리 태백이 설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누각이다. 라는 뜻이고요. 저쪽에서 강자 운구는 낙동강 좌측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골이다. 이 우리 밀양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보면 이제 영남루로 돼가지고 이 안에도 지금 태백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영남루로 돼가 있는데 이 지금 글씨체도 누가 쓴다면요 이인재 부사의 둘째 아들 이현석이가 1843년 7살 때 쓴 글이에요. 뭐 같지 않습니까? 그 7살이 자기보다 더 큰 이 현판을 썼어요. 예. 이제 이인재 부사의 이 재건을 한 아들의 둘째 아들이 쓴 게 영남문 이 지금 현판. 그 다음에 여기 영남 제1 이렇게 돼가 있죠. 자, 이거는 이중석 아들의 첫째 아들, 이인재 부사의 첫째 아들 이중석이가 11살 때 쓴 글. 그 애들인데 이 자기 키보다 큰 이 편의 경판을 썼으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경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돼가 있죠. 예, 이게 풀이는 여기 영남문의 오른이 온 사방이 높고 넓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성여방 광가밀랑 읍승이 한테 어우러지니까 마치 그림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뒤에 용금으로 됐다. 그거는 깎아보면 듯한 절벽 위에 아름다운 누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영남문과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뒤쪽에, 저쪽에 보면은요, 하나의 구석 건물이 있잖아요. 그게 16강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오셨던 이 건물이 연탄강입니다. 예, 구석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남문에 오시면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선시대까지 현재까지 흘러나오면서 우리 선조들의 이 손길이 전체적으로 다 담겨져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누각이고 보물지에 1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계시지 마시고 밀양에 오셨으면 첫째 보면 만덕문이라고 제가 있죠. 예, 만덕문 저 뒤가 천진궁입니다. 예, 저 천진궁은 경상남도 유연 문화재 117호로 되어 있고요. 저기는 당군 영정과 위패,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우신 시조 왕들의 위패를 여들 모신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당군 영정을 모신 곳은 한 24군데가 있는데요. 오로지 밀랑에만 8대 시조 왕들의 나라를 세우고 왕들의 위패와 당군 영정을 모신한 곳은 밀랑의 여기 영감도 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박수 좀 치시겠어요. 지금 보면 당군 영정을 종합으로 봐서 왼쪽편 동쪽을 보면 구역, 도구역, 가야, 고역, 예, 왕들의 나라를 세우고 왕들의 위치가 모셔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입니다. 오른쪽에는 신라, 백제, 말해, 조선 이분들의 나라를 세우신 분들의 위패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여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부여. 부여의 최초의 나라를 세우신 왕. 예, 저기 가시면 동명왕. 동명왕. 그리고 고구려는 기억이다. 고구려요. 아, 여기도 안 보셨네. 고구려는 주몽이. 그쵸? 예, 가야는. 오, 그렇죠. 김수로와.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 고려는. 고려는 왕등. 예. 그러고 이제 서쪽에 신라, 백제, 발해, 조선. 예. 신라는 최초 나라를 세우신, 예, 임금이 누구시죠? 예? 예, 마크스. 예, 역사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마크스. 예. 백제는? 예, 원조. 맞아요. 원조. 그 밖에 깨다 이야기했어? 와. 예, 언조왕 맞습니다. 언조왕. 그 다음에 발해는 왜 제조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조선은 다 아시겠죠? 그죠? 조선은요? 그렇죠. 이승기죠. 그분들의 위패를 동원해 놓은 것이 우리 천진궁입니다. 나중에 다시 걸러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음력 3월 15일날 어천대제, 10월 3일날 개천대제를 제사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밀랑을 찾으시면 뭐 여기에 여러가지 우리 밀랑은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 밀랑 아리랑은 3대 아리랑에도 들어가고요. 국가문화재도 지정이 되어 있고, 예, 여러가지 우리 명소나 이런 문화적인 전통문화 예술이 도시로서 여러가지 많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천진궁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 없는 부분이 다 있고, 여러분들 또 뭐 아랑에 대한 성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아랑갑이 옵니다. 아랑의 길을 지내기 위해서 아랑갑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은 방문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아랑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랑은 충절과 치조를, 예, 지켜서, 여기에 있는 축이에 의해서 죽음으로 당해서, 또 지금 대마트에 버려져서, 예, 문안을 풀지 못해가지고, 예, 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랑의 이름은 윤봉옥이, 예, 부사의 딸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민항을 잘 오셨고요.
제가 민항에 대한 아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비랑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비랑은 60여동의 3600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이죠. 예. 그래서 우리 밀랑 아리랑, 증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이 3대 아리랑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요즘은 예를 보면은 뭐 각 지자체에서 뭐 보면 부산 아리랑, 문경 아리랑, 뭐 영천 아리랑, 동주 아리랑, 제주도 아리랑 다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로 증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